근데 이거 좀 감동이 없지 않냐? 우리 형은 처음 돈 벌었을 때 그대로 봉투째 부모님께 내놨는데. 그럼 우리도 봉투에 담아서 갖다 드릴까? 그럴까? 아, 진주. 진주야. 내 문자 못 봤어? 왜 답이 없어? 어? 나 못 봤는데? 수업 중이었잖아. 왜 무슨 일 있어?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 전화해? 아니, 그건 아닌데. 무슨 일인데? 점심 같이 먹자고 문자 보냈단 말이야. 나 좀 곤란하잖아. 왜 곤란한데? 내가 너네 학교 앞으로 가면 되잖아. 진주야, 점심시간도 짧고 잠깐 본데도 학교 앞이라 오며 가며 학부모들 볼 수 있어서 그건 좀 곤란해. 그게 뭐? 학부모들이 보면 왜 안 되는데? 나 급식 늦겠다, 진주야. 이따 밤에 보자. 밤에 학교 앞으로 와. 나 첫 월급 탔어. 내가 밥 살게. 친구들이랑 밥 맛있게 먹어. 삐졌다 얘. 야, 급식 늦겠다. 뛰자. 빨리 와. 김태민이가 안 되겠네. 이게 요즘 나한테 성의가 없네. 성의가 없어. 케이비에스